예언서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정말로 지극히 구체적으로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오늘 바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아주 심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읽어가다 보면은 그 밑에 하나님의 해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 사드 문제로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큰 곤혹을 치르고 있고, 차후에 이 경제 제재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국민 성장, 경제 성장률이 무려 0.5%나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어느 편에 붙어야 국익에 이익을 줄까 고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대국 사이에서의 줄타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처신에 시사하는 바가 엄청납니다. 동시에 한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칙을 제시합니다. 여로보암 이후에 북왕국에서는 왕위를 두고 처절한 피흘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스가랴는 왕위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살롬에게 죽고, 살롬은 한달 만에 므나헴에게 죽고, 부가히야는 베가에게 죽고, 베가는 호세아에게 죽습니다. 다 왕들입니다. 이 호세아는 예언자 호세아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같은 일은 왕위, 권력을 백성들을 돌보고 살리는 힘으로 보지 아니하고, 군림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힘으로 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왕들은 권력 쟁탈전에 골몰하는 동안 백성들도 우상숭배, 배금주의, 이기주의로 불의와 부정과 사치를 일상에서 행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도층이 탐욕에 빠지면은 백성들도 같은 일에 몰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질타하였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귀뚱으로도 듣지 아니하고 악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부익부, 빈익부, 빈익빈.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복을 향유하기 원하신다면은 내가 가진 것들, 그것이 힘이든 재능이든 재산이든 감사한 마음으로 남을 돕고 살리는 데 쓰셔야 합니다. 이것을 청지기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종이지만 주인의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존재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그러므로 절대로 굶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많은 복, 배나 되는 복이 주어집니다. 청지기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입니다. 있는 자, 도대체 뭐가 있는 자를 말합니까?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남을 돕고 살리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재산이 한 푼도 없는 흙수저라도 남을 돕고 살리려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영감과 아이디어, 기적과 많은 돕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점점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금수저인 왕이라도 오로지 자기 이익만 챙기고 저만 살겠다고 할 때는 마침내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도층이 정권 쟁탈전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니까 국력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외세의 침략에 시달립니다.
시원찮은 존재는 국가나 개인이나 남들이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100일 넘게 우리나라의 국력, 국민 에너지들이 어디에 탕진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그렇게 중국이 함부로 행하고 있는가 그 이유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원찮은 존재는 국가나 개인이나 남들이 우습게 보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당시 거대한 세력의 중간에 위치하였던 관계로 두 세력 간의 힘 겨루기의 최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운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왕들은 그저 자신의 자리만 보존하기 위해서 두 세력 간의 힘을 저울질해서 더 센 쪽으로 붙었습니다. 므나헴은 북쪽 세력 아수르가 침공하였을 때 아수르에게 뇌물을 바치며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였고 호세아 왕은 이집트와 제휴하여서 아수르에게 대적하다가 이것을 빌미로 마침내 이스라엘이 패망해버립니다. 나머지 왕들도 대동소이합니다. 이를 두고 예언자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대 지파로서 북왕국을 지칭할 때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에브라임이라고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북왕국이 혼잡되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의 우상과 풍습과 사고방식, 가치관에 젖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이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구별이 없는 이스라엘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합니다. 한쪽만 새까맣게 타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나이가 들면은 지혜와 경륜이 이렇게 쌓여서 남들에게 올바로 가르치는 그러한 원로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속절없이 늙어가기만 했다는 경멸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잘했다고 착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호세아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자신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머리에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통렬한 비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지혜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제 고집대로 하다가 그만 그물에 걸려 죽는 바보 비둘기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해야 하는 진정한 회개 대신에 헛된 몸부림으로 생명과 시간만 탕진해버립니다. 이를 두고 호세아가 말합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내게 대하여는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을 부르며 찾는 것을 히브리어로 자크라고 하고 부르짖는 것을 히브리어로 얄랄이라고 합니다. 자크는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얄랄은 낙심 가운데 슬퍼하며 울부짖는 신앙과 절망의 아우성을 말합니다. 이 얄랄은 소리만 크고 요란할 뿐 헛되기 짝이 없는 몸부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쳐봤자입니다. 그러면서도 곡식과 새 포도주 앞에는 모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먹어야 산다면서 이런 삭막한 세상에서 친구와 한잔하는 것이 활력소라고 하면서 술잔 앞에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대신 오락, 음주과무에 물도하는 지친 현대인들의 철학하기 그지없는 모습은
3000년 전에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점검해 보시고 얼른 그 무리 속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국가건 개인이건 온전해질까요? 네, 온전해집니다.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스라엘이 제압했던 찬란한 시절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 시대였습니다. 다윗은 물론 밧세바 사건으로 한 번 잘못했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이방인들을 절대로 닮지 말라는 하나님의 당부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백성들을 위하여 쓰는 힘이라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잘 시행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렇게 하자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제압하게 되었습니다. 그 찬란한 왕국을 솔로몬에게 양도합니다. 근데 그 솔로몬은 훗날 결혼 정책으로 1,000명이나 되는 이방인 처첩들을 거느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을 방치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또 혼잡시켜 뒤집지 아니하는 전병으로 만들고, 예,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이집트가 남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한 개인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올바로 시행할 때, 올바르게 행할 때 백성들 역시 올바르게 행하면서 불의와 부정이 비례하여서 감소하게 됩니다. 지도자의 청렴과 사회의 청렴도에 따라서 그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사실이 오늘날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뭐 어느 나라가 가장 청렴한가 그런 것들이 조사될 때 우리나라는 꽁지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라인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가장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에 붙을까 생각하지도 않게 만드는 그런 거. 예. 저한테 붙어봤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붙게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무너져가던 제네럴 일렉트릭 회사를 살린 잭 웰치가 말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상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직원들에게 할당합니다. 그때 상사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맡은 일들을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사원들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상사가 자기 보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탈락.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스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건 모르면 탈락. 이건 하나님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지 못하고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해봤자 탈락합니다. 상사가 원하는 것을 해오면은 평균입니다. 우리들은 상사가 원하는 것을 해오면은 평균이다. 아니, 그러니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평균입니다. 상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려는 사람만이 그 무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생각으로 무리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0.01%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상사는 이 새로운 생각을 한 사람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더욱 많이 하게 되고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무리 속에서 나와서 높이 오르기를 희망하고 자신의 환경을 딛고 상승하고 싶다면은 남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예.
리더의 첫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리더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0.01%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언제나 새로운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남을 따르려는 생각, 무리 속에 그냥 머무르려는 생각 밖에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남다른 생각은 재능과도 IQ와도 학벌이나 지방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남다른 생각을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생각이 무리에서 뛰쳐나오게 하고 남다른 인생을 살게 합니다. 세상을 사는 데는 강대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그 절대적인 상식의 무리에서 벗어난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은 강력한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것이 절대적인 상식인데 그 생각에서 벗어난 나라가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역시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채이는 입장이었고 게다가 산악지형이므로 농업과 공업이 분리하여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가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대국 사이에서 하루하루 불안한 안보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살 길을 찾다가 인적 자원을 수출하여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가난한 나라 스위스의 아들들과 가장들이 생명을 담보로 조국과 가정을 먹여 살렸던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스위스 용병대 사령관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물러서면은 스위스 용병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서 조국 스위스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후세를 위하여서 끝까지 싸우자는 말을 남기고 끝까지 프랑스, 자기와는 상관없는 프랑스를 위해서 항전하다가 전멸을 당합니다. 그 이후 스위스 용병들은 그 용맹함과 신용을 인정받아서 많은 유럽 국가에 고용되어서 여러 전투에 참가합니다. 근데 만약 스위스가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이런저런 전쟁에 끼어든다면 여러 나라에 수출이 된 여러 용병들이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스위스는 어떤 나라와도 동맹을 맺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 1차 세계대전 때는 프랑스는 스위스로 우회하여 독일을 공격하려 했지만 스위스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서 세계대전의 불길을 피할 수 있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가 스위스의 교량과 터널을 통해서 빠른 진격을 원했지만 터널과 도로를 다 폭파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스위스의 모든 도로와 교량에는 폭발 장치를 설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지도자의 청렴 결백 그리고 일치 단결한 국민들의 나라 사랑과 조국 수호의 의지 등이 스위스가 그 엄청난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남달리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건 개인이건 그 어떤 세력도 의지하지 말라고 철저히 당부하셨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다시 말해서 뭐 이집트가 더 강하다 그래서 이집트에 붙거나 아수르가 강하다 아수르의 편에 붙는 그런 얘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어떤 강대국으로 편입되면은
그들의 활이 속이는 활이 된다. 예. 오늘날 슬픈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미국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미국을 일부 기독교인들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미국을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건국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 그런 나라지만 미국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만 돌아와야지 그 어떤 나라도 강대국으로 가면은 그들의 활이 속이는 활이 된다. 사드가 혹시 우리에게 속이는 활이 되지 않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저를 또 뭐 진보주의자 그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읽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절대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전할 뿐입니다. 이집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이집트인들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다 아는 터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 편에 가서 붙으면 오히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붙어야 될까요? 미국에 붙어야 될까요? 일본에 붙어야 될까요?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강대국에 의존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바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조롱거리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쟤네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개인들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언명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의지해서는 안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예언자와 장로와 귀인과 모사들을 그리할 것이다. 양식과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 품목입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대 품목까지도 의지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버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돈, 재산, 권력, 군사력도 의지해서는 안 되며 종교, 정치, 경제, 지도자 등등을 의지했다가는 그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면은 재판관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장로도 있고, 예, 당연히 목사도 있습니다. 예,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나 지도자들은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반드시 공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공멸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그것이 모두 다 함께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들의 도움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은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을 받되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올바로 판단하되 돈과 사람 의존증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람 의존증. 정신병 용어로 someone sickness라고 합니다. 예, 정신병입니다. 사람을 의존하는 것. 자기의 존재를 그 유력자에게 맡겨버리고 그 사람이 무너지면 자신도 무너지기에 그 지도자가 분명 잘못했음에도 결사적으로 그 지도자를 옹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원로 목사파와 담임 목사파가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런 일들이 모든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데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탄이나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두렵지만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1989년 체코슬로바키아가 자유주의 국가가 되자 국민들은 바칠라프 하벨을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바칠라프 하벨은 극작가요 예술가입니다. 정치, 경제 이런 건 모릅니다. 그가 그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을까요? 네, 그는 잘했습니다. 하벨은 정치인으로서 정직할 것을 고집했습니다. 주말이면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서 누가 어떤 질문을 하든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솔직한 대답을 정직하게 했습니다. 1990년 신년 기자회견 중에 이런 연설을 하였습니다.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암담한 상황을 타개할 희망의 원천은 하나님과 연관시킬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의 영적 능력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최대 희망의 원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항상 유럽의 영적 교차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 교차로 역할을 다시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경외하십시오. 그분이 나와 대한민국을 지켜주십니다. 그분께서 새로운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영광과 아이디어를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저울질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영적 교차로 역할을 수행하여서 초대교인들의 아름다운 별명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귀한 말씀 각자의 심령에 아로새겨서 언제나 눈치 보려고 할 때 자기의 안위를 걱정할 때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생명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